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만도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 사람의 비만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 스텝에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비만도를 체크하고 그 비만도를 판정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의 비만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섯 가지 정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일 읽기, 이름과 키와 몸무게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제시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목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 list.txt를 만들어 놨습니다. 10명이 있고요. 10명의 이름과 키와 몸무게를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관리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함수 원형입니다. loadList. 이 로드리스트에는 구조체 포인터 배열인 BMI 레코드라는 구조체의 그 포인터 배열인 리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몇 개를 읽어드렸는지를 리턴해 주는 그런 로드리스트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목록을 출력을 합니다. 이 목록을 출력할 때는 이름과 키와 몸무게 비만도 판정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viewList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 현재 몇 명의 정보가 레코드로 들어가 있는지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출력하는 겁니다. 목록을 추가하는 함수예요. 이름, 키, 몸무게를 물어서 새로운 레코드 한 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List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와 현재의 카운트를 입력을 받으면 리턴 값으로 새로운 카운트, 즉 카운트 플러스 1을 리턴을 하겠죠. 자, 검색입니다. 검색은 비만도 판정 결과 5개 중한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비만도 판정 결과에 해당되는 목록만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find list라는 이름으로 리스트와 카운트를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파일을 저장하는 리포트 리스트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리스트와 카운트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아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레코드 구조를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BMI 레코드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름과 키, 몸무게, BMI 수치, 그리고 리졸트라는 판정 결과. 그래서 하이트는 센티미터 단위고요. 웨이트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그리고 BMI는 웨이트 나누기 키의 제곱, H를 두번 곱하는데 이때 H는 미터 단위라는 거 우리 이전에 확인해 봤죠. 그다음에 리절트는 이 BMI 수치에 따라서 1, 2, 3, 4, 5 중에 하나로 판정 결과를 내는데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치가 18.5 미만이면, 그리고 23 미만이면, 25 미만이면, 30 미만이면, 그 이상이면, 이렇게 다섯 단계로 판정 기준을 표현합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코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BMI 레코드 스트럭처 그대로 갖다 놓고요. 다섯 개의 구현할 함수의 원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을 100개 정도를 선언을 해놔요. 그러니까 최대 100명까지를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리스트에 카운트 값이 초기 값 0이겠죠. 그리고 메뉴라는 while문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메뉴라는 인테저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로드 리스트를 통해서 이 BMI 리스트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이 list.txt 파일로부터 읽어들여 가면서 비만도를 체크해서 체크된 비만도 BMI 리스트라는 곳에 쌓여 있는 10개의 레코드가 쌓여 있겠죠. 그리고 10을 리턴 받아서 리스트 카운트는 이제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한 반복을 돌리면서 메뉴를 1, 2, 3, 4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외에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을 받고 메뉴가 1이면 뷰 리스트, 2면 애드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 카운트 만들겠죠. 그리고 3이면 파인드 리스트, 4면 리포트 리스트. 그래서 1, 2, 3, 4를 입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네 가지 기능이 돌아갑니다. 이 각각의 함수는 비어있는 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메뉴를 선택을 하죠. 1번 목록.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수 구현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2번 추가, 3번 검색, 4번 저장.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0번 누르면 끝납니다.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하나씩 채워나가는데 제일 먼저 로드 리스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txt는 이렇게 이름, 스트링과 숫자 두 개, 키와 몸무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파일을 열고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한 줄씩 읽는다. 자, 이 기본적인 순서죠. 그러면 자, 이 내용을 위해서 int i 반복문을 돌리면서 카운트를 써야 되는데, 자, i가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카운트라고 선언을 할게요. 카운트는 처음에는 0. 자, 그리고 이제 while 문을 돌려서 반복을 돌리는데 이때 파일을 열어야 된다 그랬죠. 자, 파일을 한번 열어 봅시다. 자, 파일 1. 그리고 파일 1은 fopen. 자, 위에 list.txt였죠. 자, list.txt. 그 다음에 얘는 읽기 모드로, read text 모드로 엽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면 이때부터 이 파일이 계속해서 한 줄씩 읽어들여 갈 때, while 문에서 이렇게 읽어들여 가잖아요. 읽어들여 갈 때 여기 안에서 fe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이 파일에 eof, end of file, 파일의 끝이 다다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느낌표 하나 딱 적어주면 파일의 끝이 아닌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한 반복이 아니라 파일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파일 내용이 없을 때 자동으로 반복문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scanf로 입력을 받는데 %s 입력, %d, %d 자,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요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리스트에 카운트 번째 들어가겠죠. 카운트 번째에 이름, 네임, 그 다음에 리스트에 카운트 번째에 하이트, 그 다음에 리스트에 카운트 번째에 웨이트.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텐데 물론 여기에는 앰퍼센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리스트의 카운트는 현재 포인터지 구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malloc을 시켜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얼마만큼의 크기로요? struct bmi 레코드 크기만큼의 malloc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malloc을 시켜준 메모리의 타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BMA 레코드의 포인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하나 할당을 해주고 fscanf로 한 줄을 읽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상황이 리스트 카운트의 네임과 하이트와 웨이트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while문이 끝나게 되면 printf %d 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자, 이렇게 화면상에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개를 할 거죠? 카운트죠. 카운트 개수만큼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레코드의 네임과 하이트와 웨이트는 얘는 list.txt에서 다 읽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BMI와 result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읽어드렸을 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넣어주겠습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 list count에 카운트가 가리키고 있는 BMI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BMI는 그리고 list count에 result는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자, weight 나누기 height 곱하기 height란 말이죠. 근데 지금 weight는 어디의 weight예요? list.count의 weight죠. 자, 요거의 weight고요. 그다음에 list.count의 height와 리스턴 카운트의 하이트를 곱하는데 문제는 입력받은 것은 cm고 지금 여기에서 계산하는 것은 미터란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0.02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하기 0.02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도 이 웨이트가 정수값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줘야 실수로 바뀝니다. 이게 실수 연산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 연산이 진행된 웨이트의 나누기 하이트를 두 번 곱한 것 이렇게 해서 BMI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절트는 사실 이 리절트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 기준에 따라서 요 판정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 코드 안에다가 일일이 집어넣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얘를 가지고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int bmi 자, resul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float로 bmi 숫자만 받으면 자, 플로트 BMI라는 숫자를 하나 받으면 요걸 가지고 리턴 하는 거죠. 리턴 리절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리턴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f 이 BMI 값이 자, 기준은 요게 기준이라 그랬어요. 자, 판정 기준이 이것입니다. 자, 요게 판정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BMI가 18.5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18.5.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result는 1. 그 다음에 else.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 가면서 쓸게요. 이번에는 23입니다. 23. 그리고 25, 30, 그래서 1, 2, 3,
4, else, result는 5. 이렇게 해서 조건문 분석이 끝나면 그 result 값을 return하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int result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BMI를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1, 2, 3, 4, 5로 return 받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BMI result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얘는 BMI result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되겠어요? 자, 요 값을 주면 바로 result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count로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파일로부터 읽어 들어오는 내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드 리스트와 이제 로스트를 완성을 하고 나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함수는 바로 뷰 리스트겠죠.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맞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 for i가 0부터 i가 count보다 적을 동안에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printf를 하면 되는 거죠. printf. 자, percent 이름이니까 s, %d, %d, %.lf, 그 다음에 %d.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리스트의 i번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name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i번째에, 그 다음에는 height. 그 다음에 리스트의 i번째에 weight, 그 다음에 리스트의 i번째에 BMI 값, 그 다음에 리스트의 i번째에 result 값.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값을 쭉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맨 앞에 저기도 한번 넣어봅시다. %d 그래가지고 현재 몇 번인지 숫자를 i 플러스 1까지 넣어볼게요. 자, 얘는 두 글자로 넣고요. 얘는 한 열 글자로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는 한 네 개. 얘도 한 5개. 요거는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printf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카운트 개수만큼의 리스트를 보여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뭐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요. 뷰 리스트까지는 구해놨습니다. 자, add와 find를 하기 전에 일단 load와 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메인이 시작이 되면 로드 리스트를 먼저 해서 리스트 카운트를 알아내고, 그러고 나서 뷰 리스트에서는 그 리스트와 카운트 값을 파라미터로 주어서 뷰 리스트를 실행을 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무슨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뜨면 어디서부터 에러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로드 리스트가 시작이 되자마자 뭔가 에러가 뜬 거거든요. 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printf 여기다가 load start 그 다음에 똑같은 여기다가 printf 이번에는 load stop. 자, load end라고 할게요. end. 자, 이렇게 해서 start, 그 다음에 end. 이렇게 해서 printf 두 개를 걸어주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멈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load start는 됐는데 end가 안 나왔다는 거는 이 load list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load list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printf 자,
파일 오픈. 자, 이렇게 걸어졌고요. 그리고 한 줄을 이렇게 메모리 얼룩해 가지고 한 줄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읽었으면은 여기에다가 printf 자, %d 자, red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count 자, count 플러스 2를 넣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씩 읽어 드릴 때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까지는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줄을 읽어 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 fscanf에서 파일을 빼먹었네요. 자, 파일 1. 자, 파라미터가 잘못됐습니다. 얘가 이게 파일인 줄 알고 뭔가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서 갔네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10번까지 리드를 하고 10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그래서 로드 엔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다 커맨드 처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넣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뭔가 에러가 나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실행하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printf로 걸어만 줘도 빠르게 에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10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자,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목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1번 목록.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에러가 떴어요. 이번에는 목록을 출력하는 뷰 리스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자, 그러면 10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뷰 리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 카운트. 자, 이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그 리스트 카운트 값을 도대체 몇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뷰 리스트가 0부터 카운트보다 하나 적을 때까지를 printf를 시켜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printf %기 개의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카운트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카운트를 몇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10개 입력 완료. 1번 목록. 자, 33개의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개수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10개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수 확인이 안 되니까 엉뚱한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33개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33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메인에서 지금 이 리스트 카운트가 로드 리스트에서 넘겨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리스트에서 넘겨졌을 때 리스트 카운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넘겨받은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printf %d 자, 리스트 카운트는 %d 자, 해서 여기다가 리스트 카운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구문을 넣습니다. 10개 레코드 입력이 완료. 근데 리스트 카운트가 33이에요. 아, 그러면은 리턴 값을 뭔가 제대로 잘못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카운트도 이제 보여주지 말고 로드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시. 자, 로드 리스트에서 카운트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개의 그게 입력된, 아, 리턴이 빠졌네요. 여기서, 아, 리턴 카운트가 빠졌습니다.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를 리턴을 해주지 않고 그냥 화면에 찍고 말았어요. 자, 리턴 카운트를 통해서 메인에서 로드 리스트가 리턴 카운트 대해서 리스트 카운트가 10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카운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왔는지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10개의 레코드 입력 완료, 리스트 카운트는 10개입니다. 그리고 목록 하면은 10개의 레코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10개 레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뷰 리스트까지는 우리가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add list죠. add list. 자, add list는 load list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즉, load list는 전체를 반복문을 돌리면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add list는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리스트에 마지막 레코드를 하나 추가한다. 이 기능이거든요. 그럼 리스트에는 현재 카운트가 들어있습니다. 레코드 카운트 개만큼 들어있으니까 0부터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리스트 카운트에 마지막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리스트 카운트에다가 레코드를 추가를 하기 전에 메모리 얼록을 해야 되겠죠. 자, 메모리 얼록 우리 위에서 해봤죠. 자, 메모리 얼록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메모리 얼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printf 이름, 키, 몸무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scanf로 자, scanf로 입력을 받는데 뭐랑 비슷하죠? 여기에서 scanf로 이만큼 받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s%d %d를 list count의 name과 height와 weight에다가 입력을 받죠. 그리고 똑같이 비만도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대로 add list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의 카운트의 BMI 값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리스트 카운트의 리절트 값은 아까 위에서 만든 BMI 리절트 함수 그대로 써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return count 플러스 1을 해주면 자, 새로운 레코드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리턴 받아서 메인에서는 리스트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겠죠. 자, add list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report list를 먼저 해볼게요. find list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자, report list를 해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view list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파일로 저장한다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뷰 리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 리스트에 넣습니다. 자, 파일에 출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리포트니까 위에다가 프린트 자, 기본적으로 import면 파일을 써야 되니까 파일 자, 파일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일 1은 fopen 자, report.txt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아까랑 달라야죠. wt로 열고요. 그러고 나서 요 부분을 파일 원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기 전에 fclose file1 물론 뭐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좀 예쁘게 출력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레코드를 파일에 출력합니다 라고 화면에 찍어주고 실제로 파일에다가는 fprintf로 file1에다가 내용들을 쭉 한 줄씩 집어넣는 걸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리포트 리스트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find list를 해볼게요. find list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뷰리스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뷰리스트를 하기 전에 원하는 BMI 리절트, 그 판정 결과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물어보겠습니다. printf 어떤 판정 값을 찾고 싶은가요?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판정 값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죠? 자, 판정 값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자,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자, 이렇게 넣습니다.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경도비만, 고도비만. 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찾고 싶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스캔F. 자, 그래서 퍼센트 D로 봤고요. 뭐 what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 what.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반복문을 찾아서 만드는 건데, 이 반복문은 바로 뷰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뷰리스트.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빌려갈게요. 자, 카피한 다음에 find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변수 선언은, 자, 저 위로 올리고요. 자, 카운터 개수만큼 출력하는데, 자, 몇 개가 되는지는 끝에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찍어주고요. 카운트 값은, 이 카운트가 아니라, 자, found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found. 몇 개가 검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ound.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if문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found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면 되겠어요? 요 판정 결과, 즉 what하고 뭐하고 같으면, 리스트에 어떤 거 같으면요, 리절트하고 같으면, 자, 요게 리절트의 리스트의 i의 리절트하고 같은 경우에만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ound를 눌리고 몇 개의 레코드가 검색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에 찍어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어딘가 에러가 났습니다. 149. 149. 자, 여기 보면, 자, 어디 괄호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이 괄호가 어딘가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if 문에서, 자, 여기서 여기 if, 그쵸, 여기 괄호가 빠졌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1번 목록 10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되죠. 자, 2번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추가 이름과 키, 몸무게. 자, 누구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홍, 그 다음에 150에 60.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추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10명 들어있습니다. 1번, 자, 11명 홍이 들어가 있죠. 자, 한 명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2번에 추가를 한 다음에, 자, 현, 그 다음에 190에 한 60. 장신에 아주 마른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1번. 자, 이렇게 해서 현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find 3번. 그러면 어떤 판정 값을 찾고 싶은가요? 판정 결과 1, 2, 3, 4, 5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엔터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보이면 좀 낫죠? 자, 1번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1번이 양현 두 사람이잖아요. 한번 제대로 찾아 볼게요. 1번 저체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레코드가 검색되었습니다. 나오죠? 자, 이번에는 5번을 찾아볼까요? 5번도 두 개네요. 5번이 염황 둘이죠. 그러면 다시 3번 검색. 자, 5번을 찾으면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검색 기능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번엔 저장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12개의 레코드를 파일에 출력합니다. 자, report.txt 파일이 출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0번 종료. 그러면 report.txt가 만들어졌습니다. 리플릿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일을 새로 쓰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만든 파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report.txt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만도 관리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소스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제 소스 주소를 화면상에 찍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소스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잘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